밑에 타이어가 직결한다는 한 공장. 1차적으로 분쇄되어 온 폐 타이어 칩은 다시 철사나 고철 등과 같은 재료를 분리한 후 한 대 모아진다. 시원스럽게 달렸을 자동차 타이어가 그 수명을 다한 후 재생이 되기까지 5단계 분쇄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차에서 5차까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입자는 점점 작아지고 각 용도에 맞게 재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다. 이미 1차적으로 고무 이외의 재료는 걸러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철심들이 한가득이다. 철심 백인 거. 마지막까지 철심을 제거하고 또다시 본체 작업에 들어가면 모래만큼 고운 입자로 변신을 한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무 매트나 블록에서는 상단에서는 1mm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무 같은 경우는 이거 고무 분말인데 그 0.1mm 이하예요. 요거 같은 거는 자동차 라인을 만든다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게 그 7mm 분말, 1mm, 3mm 지금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분쇄 과정이 더해질수록 분말은 고와지는데 이때 입자가 작아질수록 뿜어져 나오는 분진의 양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 속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이들은 고역 그 자체. 눈을 뜨지도 못할 만큼 가득한 고무 분진 때문에 숨조차 쉬기도 힘들 지경이다. 바로 이때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갑자기 멈춰버린 분쇄기. 2차 분쇄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무엇이 잘못인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원인은 바로 폐고무 덩어리에 있던 것. 철사와 먼지. 그리고 고무 찌꺼기가 한 대 엉켜 기계의 숨구멍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 이들에게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다. 다시 전 공정은 우렁찬 기계 소리에 맞춰 한 대 돌아가고 분쇄 작업도 끝이 보인다. 하세요? 그럼 며칠 몇 달 하다 보기니 뭐 할 만은 섬에 와서 할라긴 정말 바쁘더라. 이제는 뭐 싫거냐. 이곳은 폐 타이어 칩 이외에도 다양한 잡고무들에게 고무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다. 고무 매트, 플러그, 그 자전거 도로 그런 그거 그런 것 가면 그거 해야죠. 그 플러그 매트가 있어요. 이것 또한 재생을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폐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분쇄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루로 환생한 고무는 참으로 다양하고 요긴한 재료로 쓰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재생되는 것은 바로 빨간 대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생활용품 중 가장 즐기기로 하면 으뜸인 빨간 고무대야. 줄기차게 분쇄된 고무가루. 고무가루에 각종 알료를 넣어 색을 입힌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아, 여기 매트 상단을 그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알료를 넣어갖고 지금 적색알료 넣었어요. 적색알료하고 바인더하고. 알료와 섞은 고무의 일정한 양을 모양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해 쪄주게 되는데 이때 올라오는 열기 또한 만만치 않다. 알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공약품 냄새가 더해지면서 작업을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다. 또다시 작업이 이어진다. 틀에 들어간 고무의 상단엔 알료를 넣고 압축기에 넣어 찍게 되는데 상단은 보통 150도, 하단은 250도를 육박하는 고온이다. 그러나 이 작업 또한 하나하나 손수 드러내야만 한다. 열기와 화공약품에서 올라오는 냄새와의 싸움에서 작업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낡고 노후에 생을 다한 버려진 폐고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이 순간이야말로 고무의 새로운 생이 다시 시작되는 아름다운 과정이다. 단 하나의 재료로 시작해 온도와 알료, 온갖 화공약품과의 배합에 따라 수천 가지의 얼굴로 변화무쌍 탄생하는 고무. 죽은 듯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고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많은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고무의 탄생이 더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아, 보람을 느끼죠. 그냥 방치해오는 모습, 쓰레기나 뭐 그 오염된 물건이 여기저기 놔두기는 좀 문제점이 있는데 또 저로서는 그 폐기물을 상품화시키는데 굉장히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놀이터 바닥이 알록달록 새 옷을 갈아입고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고무 재질로 만든 칼라매트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여 나라실 잡는 겁니다. 이게 잡아줘야만 여기 경계석하고 그거하고 딱 경계가 맞습니다. 75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한, 마지막 중요한 일이죠. 색깔 또한 화려한 원색으로 되어 있어 최근 아이들의 놀이터에 많이 애용되고 있다. 맞추기 뭐 힘들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아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무니까 울퉁불퉁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기둥 보세요. 이거 잘 맞았죠? 예?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아이, 그럼 저 정도면 잘 맞았지. 저건 남대문에서 이런 사람 들어와서 해야 된다니까.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놀 때 그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다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고 넘어졌을 때 그 골절상이라든가 뭐 타박상 이게 전혀 안 있고 또 이게 그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